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강단 배경이 꼭 집에서 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다고 너무나 좋아들 하시면서 어떤 분이 그런데 목사님 복장은 너무 딱딱하고 경직되어 계시다. 좀 편안한 복장으로 하시면 더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사회하시는 김태원 목사님 또 저 좀 편안한 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장은 편안하게 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 심각하고 또 너무나 무거운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여전히 마음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생각할 것도 많고 또 많이 어려운데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좀 맡아서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우리가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정말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느 특별한 전문직을 맡은 또는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일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교회와는 떨어져서 혼자서 그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들과의 사이에 갈등도 있었고 교인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고 또는 가정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으로 인해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이 그저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내 문제가 아닌 별개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은 믿음 잃어버리고 결국은 진정한 영생, 그 축복마저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한 교회, 참교회, 정말 성도의 사랑으로 교제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느냐? 이건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내 신앙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지금은 어려워도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세우시고 없던 집도 생기는 역사도 그런 복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가장 먼저 택하는 곳이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길까 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큰 태풍이 분 적이 있었는데 근교에 있는 어느 숲에 나무들이 다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 일이 너무 이상해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운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숲을 조성할 때 나무를 심는데 너무 나무들을 띄엄띄엄 심어놓은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나무들이 잘 자랐지만 그 땅 속에서 나무와 나무들이 뿌리가 전혀 얽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큰 바람이 불게 되면서 그 많은 나무들이 속절없이 다 무너진 겁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그냥 혼자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나무와 나무들이 서로 뿌리가 다 엮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태풍이 불어도 나무들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엮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풍파와 시험이 올 때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신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는 그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잠깐 왔다가 흩어지는 건물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몸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런 교회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무섭게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무섭게 역사합니다. 실제로 넘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교인이고 주일이면 교회를 나와도 삶은 마음은 형편없이 무너진 이들이 많습니다. 제자 오카눔, 잊혀진 가방, 또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김상실 목사님, 그 부활이라는 책에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삶에 대한 회의,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자신감 결여, 그리고 원인을 모를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 때문이었다. 죽어야 한다는 소리가 내 귀를 떠나지 않았다. 내게 넥타이가 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하면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 목을 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대전 외곽에 있는 대청산 기도원 옆에 연수원으로 무작정 올라갔다. 그리고 큰 나무에 밧줄을 걸었다. 나는 돌을 층층이 올린 뒤 그 위로 올라가 밧줄을 목에 감고 눈을 감았다. 이제 몸을 비틀기만 하면 삶을 마감할 수 있었다. 그때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가. 지옥이 이보다 더 무서울까? 그 생각이 나를 두려우면서 그 목에서 밧줄을 거두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급하게 산을 내려오게 했다. 산을 뛰어 내려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지? 하는 의문이 일었다. 무섭고 거칠었으며 어두움이 짙은 산이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김상철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런 무서운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포자기 모든 거 다 끝내버리고 싶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행동도 하고 싶고 이런 충동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 속에 너무나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무너질 때 나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줄 사람,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없다면 앞으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가정 한 가정씩 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 속계 공동체, 남의 문제 아닙니다. 내 개인 문제와 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 세우라는 거야? 이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실 때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신부가 아름다운 단장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면서 그 신랑 앞으로 안내를 받아 나옵니다. 너무나 멋있는 천국 잔치, 혼인 잔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실 때 그 혼인 잔치, 천국 혼인 잔치의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 교인들 다 나오라. 절대로 그런 법 없습니다. 뭐 여러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있지요. 어느 교회 교인, 어느 교회 교인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들의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 교족부 속에 이름이 있어도 교회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동행 속회를 만들어 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극도로 타락할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방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얼마나 조롱도 많았습니까? 그러나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 그 방주 속에서 그 노아 가족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속계 공동체를 만드는 일 당연히 수고가 따릅니다. 헌신도 필요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헛수고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신앙 공동체,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가 형성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어려운 그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되 사랑 안에서 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 이 말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예수 동행 속회 리뉴얼로 여러분들을 다 속회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속해 편성이 되었다고 그 속해가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그렇게 만들어진 가정, 정말 행복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 된 가정 보면 부럽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가정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족만이 그 가정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그런 가정이 된 겁니다. 남의 가정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세워가야 하는 거죠. 속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미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았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교회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제가 교회를 떠나버렸다면 지금 제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있었던 이 은혜 전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자,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세우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에 제가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그분이 한국 사람이면서 또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몽골 선교사로 있었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셨죠. 한 번은 공항에서 이제 집에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있는데 갑자기 내 집은 어딘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국인가 미국인가 몽골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여러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순간 헷갈리더래요. 그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지. 그 사실이 깨달아졌다고 그분의 책에서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 그곳, 그게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치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와 자식과 같이 내게는 아무아무개 집사님이 계시지, 아무아무개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지,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된 성도가 있나요? 여러분은 그런 성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천국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집, 천국 공동체도 있나요? 가족과 같이 그 사람이 기억이 나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관계가, 성도의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동행 속회는 도대체 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가?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잘 키워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여러분 중에는 교회 문제는 내 문제와 별개야. 아유,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교회까지 내가 지금 신경 써야 되나?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게 진짜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여러분의 영적으로도 살고 가정도 살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해외에 있는 어느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대한 상담을 메일로 쭉 쓰시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목사님, 그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들 죽으셨겠지요. 그러면서 웃음 표시를 하셨더라. 그 분의 메일을 읽으면서 아, 바깥에서 선한 목자교회를 보는 눈은 이런 눈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좋을까. 자기 교회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상담하면서 그런 속내를 드러내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선한 목자교회 교인들의 속해 공동체가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신할 수 없지요. 정말 사랑으로 한 몸 된 공동체라고만 자신할 수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흥분이 되는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속해 공동체를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이왕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주어졌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주님, 우리 속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가족처럼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분들과 함께 천국 공동체 만들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오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든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제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달라지고 한국교회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살게 하소서.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또 세 번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도들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그런 가정, 속회,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영적으로 너무나 은혜로워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그런 속회, 그런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깨어진 가정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소서. 우리가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서로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주님을 맞을 그런 아름다운 신부인 공동체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 예수 동행 속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이를 위해 눈물 흘리 기도하는 성도들 세워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진정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깨어진 것 고쳐주셔서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놀라우게 하나님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 가족과 속회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이 아직도 멀게 느껴지는 속회원이 있습니까?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회복되게 해주소서.
여러분 가족들은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다 회복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소서. 주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가족,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속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이들이 말씀, 하나님 무너진 이들이 말씀, 그런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만 마음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며, 사랑만 하며, 하나님 사랑만 하며, 하나님 주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사랑만 하며, 사랑만 하며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 안에 깨어진 가족 안에 하나됨을 주시고, 하나님 깨어진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 원함, 십자가에서 회복되기 원함, 보혈로 회복되기 원함, 다시 한번 사랑으로 싸매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뜨겁게 하나님 연합되게 되기를 원함, 하나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연합되기를 원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속계 공동체 안에 부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허락해 주셔서,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소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확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때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로 세워졌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 속해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신 하나님, 그율과 은혜로 더욱 같이 하시는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어려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들 정도의 하나님 비난, 아버지 조롱을 하나님 뜻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이기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 진정으로 한국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 역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 원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원함. 오 나의 하나님, 그가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땅 하나님 교회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땅을 주님 들어주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오 주여, 그의 은혜가 많으신 주여, 역사하신 주여, 충만하신 주여,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은혜로우신 주님, 역사하신 주님, 충만하신 주님,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에서 동행 속에 마다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기 원함, 하나님 역사로 일으키시기 원함,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함.